면역 관련 백신 개발 전문 기업 큐라티스가 오늘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장 계획과 기업 비전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예비 심사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상장을 철회한 뒤 3년 만에 재도전인데요. 성공적인 증시 입성을 위해 해소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심영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큐라티스는 오는 30일에서 31일 수요 예측을 진행한 뒤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 성인 및 청소년용 결핵 백신과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기술 특례 상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장 일정은 두 차례 미뤄진 바 있습니다. 증권 신고서를 자진 정정했기 때문인데 금융당국이 기업 가치와 파이프라인 사업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추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회사는 설립일에 백신 주권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상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큐라티스는 설립 이래로 활발한 연구 개발 활동을 전개해 왔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쌓아놓은 많은 자료와 그리고 노하우 등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면 저희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큐라티스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그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큐라티스의 자본 총계는 총 마이너스 251억 원가량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황입니다. 또 회사의 영업 손실 규모는 2019년 94억 원에서 2022년 214억 원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42.77%로 평균 30%보다 높다는 점도 우려를 사는 대목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해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매각될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큐라티스 측은 연구개발비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바이오 기업 특성상 손실이 불가피한 점을 강조하며 자체 생산 시설을 통한 이익 창출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큐라티스는 자체 구축한 대규모 GMP 생산 시설을 통해서 많은 바이오 벤처 또는 제약사들의 연구 개발 활동을 도와주고 또한 생산 활동도 도와줄 수 있는 CMO, CDMO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저희는 열심히 이익 창출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오버행 우려에 대해서는 큐라티스의 장기간 사업 목적이나 비전이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풀리진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